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전문가 및 학부모 기자회견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찰단이 일본에 다녀오긴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가져오지도 못했고 또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과학적인 조사와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결과물도 가져오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테지만 특히나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또 아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먹거리 관련돼서는 걱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기는 했지만 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이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꽤 오셨고요. 또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오셨고 또 한살림에서도 오시는 등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에게까지 방사능 음식을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모의 마음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과 분노마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윤준병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원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이시죠. 양이원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이십니다. 서울대 전 명예교수이신 백도명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처장이신 안재훈 처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전 설계의 기술자이시죠.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대표 이정윤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살림연합 가공품위원장의 안상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수도권 생태 유아 공동체의 이마리아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의 최선숙 사무총장이 모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를 대표해서 자양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신수정 간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양고등학교의 최미정 학부모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현재 민주당 전국 곳곳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운동과 운동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윤준병 의원님 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고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 관련해서 오염수 방출이 우리 어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도 지금 개최해서 다음 주에 현안 질의할 예정이고 또 시도별로 우리 원전과 관련된 특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보관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해양에 방류하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유독 윤석열 정부만은 안전하다고 일본을 대변하면서 강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 하는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걸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시간적인 필요하지만 일단 6월 또는 7월 달에 방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제소를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시급히 서둘러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이런 행태를 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또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께서 그리고 또 한살님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났을 때 대기 중으로 바다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고 나서 우리나라도 남쪽에 잠깐이긴 하지만 방사능 비가 내린 적도 있고 그래서 한살님에서는 자체적인 핵종 분석기까지 갖추셔가지고 기준을 다 만들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환경운동연합과 여러 학부모단체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시중의 음식물에서의 방사능물질 검출 농도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대폭 낮추는 데도 같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8개 현 바로 수입금지가 안 됐죠. 하지만 시민사회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 그리고 생협 이런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활동을 하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수입금지를 이루어냈고 WTO 제소에서 1심은 비록 패소했지만 2심까지 가서 승소해서 그나마 좀 안심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어떻게 보면 핵폐기물이죠. 예. 그걸 바닷물로 아무리 희석한다 하더라도 그 총량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내보낸다 이런 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수영하는 수영장에 천상가리를 풀었다, 똥물을 풀었다. 그게 아무리 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을 수영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농도라고 얘기하고 미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방사성 물질이 결국은 환경에 아무리 적게 있다 하더라도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축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킬로그램당 1400베크렐이라는 높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우럭이 일본 앞바다에서 지금 잡히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쨌든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다가 버리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떠한 일기로도 저는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그런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음식에 대해서 노출되게 만들어야 될 건가 우리 어른들이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후쿠시마 진료소 그 원장님 의사신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방사성 물질을 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그럼 오는 거다. 그럼 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하겠다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크다라는 걸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서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30년, 40년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그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도 역시나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저희가 준비한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활동처장님과 또 최미정 학부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딜러리 말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잠정 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켜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운동연합 발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이 85.4%로 연령과 지역,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주민 70%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부터 깜깜이 시찰, 관광 시찰 논란이 일었던 시찰단은 일본 현지에서 언론도 피해 꽁꽁 숨어 다니며 시찰을 하고 돌아와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들께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며 낙제점을 주셨습니다. 직접 시료 채취도 못하고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분석만으로는 신뢰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라 부르며 해양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해양 투기입니다. 대형 탱크의 장기간 보관에 방사능을 저감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돈이 적게 드는 값싼 방식을 택해 현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국제적 환경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들의 입맛대로 제공하는 자료와 원자력 증진을 위한 기관인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서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반감기를 고려해 충분한 기간 오염수를 육상 탱크에 저장하는 등 더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양 투기를 선택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법상 부과된 해양 환경 보존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외면한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잠정 조치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해양 투기를 저지하고 오염수 걱정 없는 먹거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 힘쓸 것입니다. 2023년 6월 2일 윤준병, 양이원영, 고민정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해양투기 반대 전문가 및 학부모 일도,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입니다. 네,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고요. 계속 이어서 2시에는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라는 제목으로 토론에 이어갑니다. 그 자리에서는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직접 먹거리를 드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셨던 현장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